천태종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천태 사찰에서도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난민들에게도 온종의 손길을 내밀며 소백산 자락은 아기 부처님의 그릇마다 핀 연꽃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범종 소리가 소백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천태종은 어제 오전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천태 사찰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일제히 봉행했습니다. 총본산인 구인사에는 종정 도용 대종사를 비롯해 총본장 무원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과 신도 등 사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종정 도용 대종사는 법에 등불 공양을 올린 불자들을 격려하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성불의 길을 향해 용맹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예와 자비로 만나는 부처님 당신을 봉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성불의 길을 향해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공존을 강조해온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이웃과 소통하며 자유,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원스님은 세상은 병고와 경제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모든 생명의 건강과 평화를 지켜주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천태의 종도들은 오색의 연등처럼 밝은 얼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지고 밝아진 세상에는 가난이 없고 대립과 갈등도 없습니다. 특히 이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의 후손 20가정 50여 명도 함께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무원스님은 이들에게 긴급 구호성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온 이들은 천태종에 감사를 전하면서 아이들은 아직도 전쟁의 포성과 공포에 후유증을 겪는 등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구인사에서 템플스테이로 하루를 보내며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했습니다. Страх потихоньку уходит, звуков, но они облегчение здесь, ну все равно легче себя веду, чувствую здесь себя. Ну все равно в душе переживают, потому что у нее все родные остались дом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맞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일상 회복의 희망과 세계 평화의 기원이 아기 부처님의 그릇마다 핀 연꽃 향기처럼 소백산 자락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